지금 쉬는 시간에 카톡을 쭉 살펴봤어요. 네. 학교폭력 강의를 가장 많이 하시나 봐요. 필승 콘텐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지금 학교폭력 그 골든벨이라는, 실은 저는 보시면 굉장히 좀 사실은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수업 스타일이 막 동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골든벨은 뭔가 이렇게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체가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애들이 뭐 애들이 원하는 수업 스타일이 동적인 거라서, 제가 그럼 나도 상체 시간에 3학년 애들 고3 애들 데리고 골든벨을 해봤어요. 야, 근데 이게 날로 먹는 거더라네요. 실제로 이 고3 애들하고 골든벨을 했는데, 아, 걱정할 게 없더라는 거지. 애들이 다 알아 하는 방법을. 자, 지금 방법은 지금 나는 아침 아까 나눠드린 거죠. 고종이. 네. 이런 판을 들고 다닐 필요 없어. 요, 먹으면 된다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게임에서 앉으신 분이 한번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펜은 수성사인 펜이면 되고요. 막 하고도 너무 부담스러워. 강의하러 다닐 때 잃어버리면 또 안타깝고, 그냥 수성사인 펜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막판에 가니까 애들이 그 보조강사 반장 같은 애들을 보조강사를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회장이나 혹은 담임선생님한테 틀린 애들은 그걸 방금 뺏어가시는 거야. 막판에 갈 때는 할 필요 없어. 그럼 담임선생님이 체크하는 소리 얘네들 먹으면 되는 게 있어야지 뭐. 그렇게 하는 보조, 담임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혹시 바쁘셔서 안 계시면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회장 부회장 나와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부터 해보고, 동적인 거니까 우리 해보고, 그 우울한 아이들, 정답은 좀 까지는 아이들은요, 우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교시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데 걔네들까지만 다룰 줄 알면 영감사의 대열에 1, 2, 3, ADHD 게임으로 우울증, 우리나라 청소년 3대 정신질환입니다.
이 모든 파일은 어디에 있다? 카페에 있다. 어디 있냐? 제일 위에 있다. 왜?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 학교 폭력 예방 퀴즈 공개 수업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를 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올려놓는 자료는 로그인 안 해도 내려받으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즉 회원가입 안 하셔도 되는데 다른 분들이 올릴 때 방법을 몰라서 회원전용으로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굳이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아무 진짜 그런 분들 회원 인기로 올려놓은 몇 분이지 잘해. 여기 좀 로그인 아직 로그아웃 상태거든요. 여기가 해서 첨부 파일 첨부 파일로 지금 문제집 여러분 좀 선생님들께 드린 파워포인트 여기 한글 파일 있죠? 네. 한글 파일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파워포인트 여기 있어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미리 받아왔으니까 바탕에 여기 있다. 이거 연복고등학교를 뭐로 바꾸시면 된다. 바꾸시라 이거. 저작권. 그다음에 골든벨을 띄워. 그 파워포인트 참 구리죠? 전 그 예쁘게 만드는 재주도 없으려니와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쏟느니 그 만구점이나 한번 터졌네. 애들을 알아요. GP. 아, 와, 아이들을 알아요. 아이들의 뇌구조. 애들이. 한번. 이건 좀 아셔야지. 근데 영상은 위에 있으니까 복습을 하시면 돼요. 길에서 주문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제가 내지 않을까. 동그라미 X. 해봐, 직접. 도와주세요. 최진 학생님 거 빼놔주세요. 둘, 셋, 넷. 너 거기, 너만 거기 한번 손이 뒤집어야지. 안 보인다. 자, 준비하시고 봅니다. X. 그러면서, 자, 이때 돌발 퀴즈 들어가는 센스. 자, 그러면 주문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무슨 죄가 될까요? 장훈씨가 땡 틀렸고, 네? 절도죄? 오. 전문적으로 하시네. 그, 저기 한글 파일에 해설도 다 돼있대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지 마시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해설이 곧 다 돼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횡령이 뭐야? 즉, 남의 것을 가로챘다, 이거야. 가로챘다. 상품을 드려야지. 그런데, 저 친구는 상품 준대더니 왜 안 주지? 아까 편의점에 그러셨어. 그리고, 근데 공공장소에서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그거가 더한 사기죄 같아요. 사기죄고요. 그래서 그 영상에 보시면 깜짝 놀랄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애들이 멘붕이 옵니다. 휴대폰을 애들은 늘 주웠다고 합니다. 훔쳤다고 하는데 못 봤어. 교직 29년 동안 주웠어. 근데 주워서 돌려주지 않아도 이런 죄가 되고 고3 아이가 얼마 전에 휴대폰 10대를 팔려서 징역 3년 5년원이 아니라 지금 3년 받았어요. 19살이거든. 네. 2번
무죄다. 빨리빨리 주더라. 애들은 막 흔들어 주던데. 아, 좋아, 아주 좋아요. 네, 정답. 네. 이게 전 무혐의가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저희 학교 사례입니다. 무혐의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앙경찰서에서 무죄 안 된다 이거. 그럼 뭐냐? 강조죄냐? 강조죄는 죄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보는 겁니다. 만을 가졌다. 네. 근데 CCTV 상으로는 중요한 거, CCTV는 녹음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무죄가 입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어. 충격적인 이야기죠. 세 번째, 요거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짓인데요. 그 오토바이가, 이 택트라는 오토바이는 열쇠가 없어도 된대. 중학생은 지금 벌써 엑스라고 해서 들고 있구나. 내 상품 좀 줘야 되겠다. 나의 뇌를 경찰에게 보여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또 돌발 퀴즈. 이거는 특수절도인데 왜 특수절도일까? 마침 더군다나 나는 뒤에 앉아서 타도만 몰기는 이런 걸로 야 타봐 그래가지고 탔는데 이야 세상에 타보라고 해서 탔는데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절도거든. 거기다 특수절도고요. 특수자 붙으면 아까 2번 사건 휴대폰 훔친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특수가 괜히 두 번 만나요. 건강히 조심. 4번 술에 취해 이게 제 실제 얘기입니다. 저의 실제 얘기입니다. 제가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제가 동북고등학교에 있었거든요. 그 도봉산 밑에 무슨 감자국이 맛있는 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감자국을 먹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고지망태가 돼가지고 이래서 헤어지고 나서 호프집 가서 막 맥주 한 잔을 더 하고 나오다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 호프집 앞에 있는 그 짐 자전거 그거 타고 올림픽공원 집이 바로 오금동이었거든요. 도봉산에서 온다 50m쯤 가는데 누군가 붙잡은 거예요. 저거 여보 여보 그러니까 제 취주인지 지금도 기억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왜 이래. 내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를 불렀네. 그래서 파출소를 끌려왔어. 인사부성 돼가지고 젊었을 때라 그랬겠지. 호기를 부린 거야. 그 안에서 울기도 하고 별 주저고 다 하고. 근데 밤 10시쯤 되니까 바깥에 순찰차가 오는 거야. 그래서 누구 경찰서 있는 거야. 그래도 나는 뭐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그때 뭐 전화 한 통 하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인사불성이니까 너 혼 좀 나봐라 이런 거지. 새벽 3시에 눈을 딱 떴는데 앞에 철철이 입건이 되어버린 거야. 그럼 현직 교사 전북고등학교 교사가 그 호프
아이폰 집 앞에 있는 것도 진자리, 10단짜리, 20단짜리, 그것도 아니고, 진자전거를 타고 간다. 이게 혐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주 북부 지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피아노 찍고. 피아노는 무슨 말? 어이, 그러게 다 알아. 피아노 찍어보셨어? CSI 아, CSI에 CSI에서 그 피아노 치면 되잖아요. 아, 피아노 예. 그래, 제가 저는 위험미가 나올 줄 알았지. 그러니까 배짱 찜이었지. 현지 교사가 그 진찰을 호프식하고 진찰을 가져간다. 이건 당연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단 너무 간 거예요. 검찰까지 갔어. 근데 저희들은요 검찰에서 징계받으면 그 결과가 학교로 와요. 2차 징계받아요. 다행히 그 북부지청에 아는 형님이 계셨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백을 썼는데 무혐의가 안 되더라고. 일단 경찰을 넘어가면 무혐의는 거의 힘들어.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강의할 때 그래요. 여러분도 기소유예라는 것이 기소유예. 그러니까 혐의가 있으나 이번 한 번은 고소를 고소하지 않아나 안나 주겠다. 그러나 다음에 이와 동일한 범죄가 이루어졌을 땐 이것까지 함께 처벌한다 해서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강의할 때 그 자기 얘기를 섞을 때 이상이 있어요. 그죠? 애들이 와 선생님이 백수 섞고 기소유예. 이거를 여기 선생님들 버전으로 만드시라고 해요. 근데 적당히 또 그 거짓말도 할 겁니다. 강사가 못할 말이 어딨어. 이거 우리 남편 얘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것도 그렇고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부딪히면 차 대 차가 돼요. 타고 가면 나도 차가 된다.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갈 땐 걸어가야 된다는 거 알려주시고 초등학생들 특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역할극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앞에 새 학생 내 학생 그 앞에 좀 나와서 이럴 때 이제 그럼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사인만 하신 분들도 다 선생님 저 여자분들 또 나와서 그럼 여기 누가 제일 약간 현이가 제일 약간 이쪽으로 와. 현이가 중학교 1학년이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일진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일진. 얘가 그냥 주민자로 그 계단이 떨어져. 그런데 얘가 와서 그 화장실에서 신고식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싸대기를 날립니다. 싸대기를 때리는 걸 신고식이라고 실제로 했어요. 요 근처에 모 중학교에 있을 때 실제 사는 저희 학교. 어디라고 하면 밖에 명예들이 말씀드립니다. 그 가운데 애가 가운데 학생이 나와서 얘를 자 귀를 딱 날리는 그 제스처까지 해보는 겁니다. 레디 액션. 너한테 대상 박수 쳐주세요. 얘가 돌리다가 정통으로 되는 거예요. 귀가 어떻게 돼요? 고막이 타요. 고막이 타게 되면 재생 수술이 얼마쯤
정도가 아니고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얘가 만약에 정신적 후유증이 있었다. 그러면 안 하는 거. 왜냐? 얘가 정신적인 후유증이 있다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약을 의료보험을 안 써버리는 거야. 왜? 약 쓰면 그게 의료 기록이 다르다잖아. 그러니까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이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전부 어떻게 해? 의료보험을 안 해. 얼마쯤 들까? 100만 원은 껌값이에요. 그걸 쭉 따지면 한 달에 몇백씩.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네 집이 정말 가난해. 돈이 정말, 얘 급식 먹고, 들고 금식 온다고. 돈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 이혼해서 할 거냐고. 그러면 치료를 누가 낼까? 학교 공제에 의한 거. 아, 안녕공제는 일단 내줄 뿐이지. 나중에 부산대는 누가 책임져요? 아주 현명하구나. 얘네 둘이 냅니다. 왜? 하나도 안 깨는데 왜 돈을 냈지? 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 좋았어. 얘한테 뭐 먹는다고 알고 있어요. 얘가 한마디면 끝이에요. 쟤네들도 무서웠어요. 얘네들 다 공범이에요. 왜? 때리지 않아서도 옆에 있는데 얘네가 저항할 의지를 무력화시켰다니. 그런 얘네들 다 공범이에요. 연기 자네들이 볼게요. 박수 주세요. 요 정도는 초중고 다 됩니다. 역할이. 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평가를 하면 애들은 우리들이 직접 해보아서 참 좋았다. 이 평가가 나요. 초등 저학년일수록 이 역할교육으로 가야 돼. 계속해서. 그래야만 애들은. 얘네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예 귓구멍에 막혔다. 남자애들은 귓구멍에 막혔다. 이건 뭐 초등학교 가서도 제가 저 담임학생이 옷집할 때 눈만 계속 내니까 딱밤 때렸어요. 이거는 여태까지 본 범죄 중에 가장 벌금이 세요. 장애인차별금지법 몇 살아서 장난? 아, 장난과 폭력의 차이는 돌발퀴즈. 그렇지. 그,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피할 수 있고. 한 명은 재밌는데, 당한 명은 재미없으면, 그거 전부 다 폭력이야. 뭐, 말이 필요 없어. 딱밤, 이것도 마찬가지다. 좀 애들한테 간결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팔목을 꽉 잡아 한번 힘들었다, 이거도. 상해죄가 상처는 상해죄고요. 그거 해설지도 있고 영상도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네, ADHD죠? ADHD. 이건 무슨 죄? 똑같죠? 학교 선생님 중에 ADHD를 둔 선생님이 계셨는데 점심 급식 시간에 애를 막 등을 막 때리시더라고요. 내가 선생님이 충분하셔서 초등학교 3학년 애를.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상시 그분이 그런 행동을 안 하시는 건데 또 막 선생님이 애하고 따로 뛰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얘가 ADHD 치료 중인데 얘 엄마 얘가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때려도 좋다고 때려도 좋다고 했다고 때리면 무죄가 되나요? 바로 뭐예요? 공범입니다. 때리도록 시킨 엄마도
엄마한테 이 권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가정폭력이에요. 지금 경찰이 4대 범죄를 잡으려고 합니다. 뭐 성포, 가포, 학폭이에요. 우리 가정폭력, 경찰에 신고하면 즉시 투입니다. 아, 요거는 애들이 굉장히 의미있어 하는 정보예요. 그럼 카톡으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기분 나쁘다고 애들은 어떻게 버려?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야.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 카톡을 나와버리면 기분 나쁘다고 나와버리면 증거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물론 방법은 있어요. 카톡 회사가 뭐 2개월간 보관한다든가. 그래서 그러려면 그렇게 법적으로 막 뭐 하고 얼마나 복잡하겠니? 절대 지우면 안 돼.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야지만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게 메모해야 된다. 기록하고 녹음하고 녹화하라. 애가 욕할 때 어떻게? 어, 녹음하세요. 당사자가 있을 때, 내 1대1로 있을 때 녹음하는 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가 막 전화를 욕했어. 욕할 때마다 어떻게? 슬쩍 녹음 단추를 누릅니다. 보내버릴 수 있어. 어디로? 딴 반으로. 어디로? 딴 학교로. 한 방. 그리고 중요한 거. 딴 학교로 전학 가면 걔는 내가 가려는 학교로 진학을 못해. 아무리 코앞에 고등학교가 있어도, 아무리 코앞에 중학교가 있어도, 내가 어떤 친구가 등기전을 갔죠? 그럼 걔가 하는 학교 못 가. 이런 거를 안내해 주십니다. 증거를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몰랐어요, 애들이. 이런 직접 주문을 못 뽑는 거. 어떤 정도의 벌을 갖게 될까? 예, 아까 벌금이 세죠? 예, 그 장애자 그 법 다음으로 가는 게 셉니다. 돈 나오면 100원에 한 대다. 1700원을 벌금 또. 어떤 죄를 치는 걸까? 그게 금품 갈치인데, 금품 갈치 공가였죠라고 해요. 공가였죠. 이것도 실제 우리 반의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반에가 초등학교에서는 1700원을 삥을 끊다가 그 자리에서 걸렸어. 112 순찰차에 걸렸어. 아, 그러면 훈방하든지 그러지. 근데 지금 경찰에 4대 그러면 1700원 누가 오면 이건 뭐야? 그 경찰서의 성과 같아. 그죠? 점수가 올라. 근데 거기서 훈방하겠어요? 바로 넘어갔어요. 북부지청으로 넘어가가지고 벌금형 50만원. 벌금형 50만원. 50만원 보다도 중요한 게 뭐야? 벌금형이니까. 그 전과가 생긴 거예요. 1700원짜리 전과가 생겨요. 카톡으로 아무리하고 키스했다. 내가 직접 봤어. 제가 어떻게 하는데?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은 예, 사실 여부에 관계가 없어요. 단순히 때문에 마찬가지죠. 세상에 돈 뺏는 애 없다. 전부 다 뭐 해요? 빌려달라고 해요. 그러나 경찰은 갚을 기약 없이 제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금품 갈치로 본다. 요게 바로 다음 시간에 손님들하고 말씀을 좀 첫 글자만 따라서 짱기몰이라고 한번 하시다. 짱기몰. 됐거든. 뭐 이런 이야기들. 내가 이 말을 달고 살면, 근데 우리 이 어머니들이 활동하시는 어머니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어머니들이 활동하시는 만큼 사실 그만큼 애들에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자, 애가 학교에서 왔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오늘 연수 받고 5시에 우와 오늘 굉장히 대박이다. 나는 앞으로 항상 길이 열렸다. 야 우리 막걸리 한잔 하자. 한번 집에 가서 한 7시쯤 들어가서 그 만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따왔어요. 안아주고 어떻게 해야 될까? 활동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이 ADHD 많죠. 왜? 뭐가 부족해서? 관심이 부족해서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 이 서양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15 minutes of quality time. 질적인 시간, quality time. 질적인 시간 15분을 말합니다. 그럼 왜 15분이냐? 하루가 24시간이고 이것이 1440분이다. 그럼 1440분에 1%만 투자하라. 14.4분이라는 얘기죠. 하루에 14.4분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이거를 학부모교육 할 때도 꼭 쓰셔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최소 1%만 제대로 투자하면, 제대로 투자하면 아이는 15분쯤, 근데 질적인 15분이라는 건 뭐냐? 카톡도 하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주방에 가서 불도 켜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그냥 가방만 내려놓고, 아이와 세리머니를 하셔라. 이해되셨어요? 질적인 시간이란 뭐, 이렇게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러면 애들이 갑자기, 엄마 또 오늘 가서 뭐 배웠구나. 됐거든? 그러니까 15분 동안 온전히 내일만 아이에게 줘요. 제가 이거를 학부모 강의 때 한번 강의했는데, 며칠 뒤에 어머니께서 울먹이면서 저한테 줘요. 왜요? 주님, 그건 심한 고민이었어요. 왜요? 제가 15분 놀아줬더니 밤새 놀아다녔어요. 네, 본물이 터진 거라고요. 그동안 엄마에게 서운했던 거, 그것들이 눈물이 확 터지면서 애가 치유가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얘가 나를 떨어질지 모르고 저녁 내내 놀아달라니까 엄마가 꼭지가 돌아버려서 그렇죠. 자초지정 얘기나 들어봅시다.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인데 애가 지금 내가 뭔지 애가 학교에 가서 자기 혼잣말을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선생님도 보고, 그, 모든 활동을 하면, 모든 활동 할 때도 혼자 앉아서 중얼거리고, 그, 선생님도 당황스러워. 특별한 문제인 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족관계를 물어봤어요. 오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애가 한 살, 세 살이게, 밑줄로. 답이 나오잖아. 답이 나와. 왜 얘 혼잣말해? 그렇지. 엄마가 누구만 좀 바라봐. 애 둘만 바라볼 거 아니냐. 그럼 8년을 지 혼자로 하다가 갑자기 또 어느 날 툭 3살짜리 나오더니 엄마가 그 다음부터 한 살 좀 또 나와. 그러면은 그리고 결국 혼잣말을 하는 건, 그리고 얘가 이런다는 거야.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애들이 제 말을 들어주진 않아. 애들이 들어주지 않는 게, 누가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날 시키스키민 저 커리스탄 얘기를 듣고 그랬어? 아니 그치 아니라 그랬구나 이렇게 우와 이 여인이 어디갔다 돌아왔구나 그 전형의 어리광을 드린 겁니다 얘가 그래서 저한테 물어 하, 내가 참 실수했구나 참 무슨 실수를 했어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아이가 우울하지 않을 때 아이가 엄마에게 결핍을 느끼지 않을 때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것 이게 맥시멈이 아니라는 거죠 참 좋은 정보죠? 네 이거 우리 딸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딸이 하도 집사람도 초등교사니까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서 사춘기 되면서 엄마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이의 그 사춘기의 변화를 감지하고 애하고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어야 된다는 뜻으로 전문의께서 신경병 치과 전문의가 알려준 비법이에요 15도 집사람 진짜로 학교 갔다 오면 집사람 대체 가방 놓고 어디부터 가 부엌 가서 일단 물부터 끓이더라고 대체로 근데 그때부터 아무래도 가방 놓고 애하고 15분 기적과 같은 3일을 딱 긁으니까 애가 문제 행동 싹 없어집니다 돈 많이 들었어 15분의 시간 적어서 그러면 남편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신앙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절라야지 15분 차 있지 않죠 저도 같이 사는 어머니하고 또 제가 들어가면 어머니하고 무슨 말벗을 해드린다고 일단 뭐 하고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하고 무슨 얘기하는데 15분 되게 길어 대화를 안 하면 원래 또 할 얘기가 없어요 대화는 하면 할수록 느는 거잖아 뭔 얘기하다 이렇게 짱기 내가 우울한 그 전조입니다 귀찮아 됐어 엄마는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밥상머리에서 어머니하고 말할 것 해드리지 그걸 시도하느라고 어느 날 어머니한테 엄마 엄마는 살면서 언제나 우리 키를 제일 힘들었어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금 했어 그런 거는 그냥 대화관을 찾다 보니까 근데 어머니께서 뜻밖의 대답을 니네 엄마 니네 누나 고1 때인데 학교 갔다 왔는데 얼굴이 표정이 어둡더라 그래서 무슨 일 있었니? 그래 그님이 엄마 몰라도 그러면 자기 방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밤새 울었다 정말 느닷없는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에요 자식 셋을 키우면서 평생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엄만 몰라도 되겠다. 많이 찔리죠? 이 속에 아이들의 근데 엄마, 우리 어머니께서 고1 때 힘들었다는 건 왜 힘들었을까? 제 강의 중에 뜬 게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도 까칠하다가 영어로 difficult.
미국 사람들은 difficult라고 씁니다. 어렵다 얘기야. 뭐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예측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애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내 자신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어려울 수는 없을 것 같아. 누가 더 어렵냐? 나 아니야? 애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도 애가 더 많으실 겁니다. 왜냐? 어머니들께서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어머니들께서 이 지역사회 교육협회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과정 자체가 좋네요. 내용 자체. 그러니까 본인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 생각, 시간들이 많으신 거야. 그런데 보통의 엄마들은 누가 더 어려워? 본인들이 더 어려워. 왜? 두 번째 사춘기가 어려워. 여자는 사춘기가 세 번 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 그러지만 20분이 다 두 번째 사춘기. 어려워하지? 1388? 이건 재미로 한 거죠. 게임을 할 수 없다면 PC방 주인은 이런 건 좀 생각하시죠? 어느 정도? 이게 스무 문화이니까 이건 고3용, 고3 애들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가면 이게 좀 많아. 그 내용도 뭐 주민등록법 위반은 해당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건 빼시고 이렇게 그때그때 맞게 강의를 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고 상품 자 그리고 회사도 좀 그렇고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갖기 아, 진 사람이 갖기 합시다.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갖기
수업 시청률 95% 환상적입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낼게요.